비판정신이라고 하는 게참 어려운 얘기인데요. 그게 우선은 마음가짐과 시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 말은 내가 세상 속으로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 비판정신이 생기질 않거든요. 내가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저 세상 전체를 통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. 그리고 거리두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. 내가 성공적으로 저 안에 들어가서 안착할 수 있을까? 이러면은 절대 비판이 안 되죠. 내가 저 세상의 총체적인 저 현실을 내가 어떻게 분해할 수 있을까? 이런 질문을 해야 비판이라고 하는 그 의식들이 그 중간에서 생겨나거든요. 거리감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보기의 전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리두기가 중요한데 그 거리두기가 그렇게 잘 생각대로 잘안 되거든요.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관심사에 따라서 독서를 해야 됩니다. 그 독서가 제일 중요하죠. 그 독서가 거리두기의 밑거름이 되거든요. 그리고 그 독서가 세상을 나로 자꾸 밀어내고 내가 그 세상 현실로부터 자꾸 떨어져 나오니까. 그 중간을 메워주는 게 거리, 독서거든요. 이 독서가 일종의 브릿지 역할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그 중간에 독서 공간에서 의식을 자꾸 형성해 나가는 것. 이게 이제 비판의식을 만들어가는, 좋은 방법인데, 요즘은 참 어렵죠, 그게. 여유가 너무 없어져서, 또 경쟁이 너무 치열한 공간으로 들어가면, 비판하기 어려워지거든요. 그런 문제는 참 두고두고 연구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쟁점입니다.